옳지, 옳지. 이쪽 오른쪽 잡고. 좀 길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역시. 자, 일단 철줄을 잡고 내려서. 두 손으로 잡고. 아니, 돌아서서. 철줄, 철봉. 그걸 내리면 안 되고, 그냥 철봉을 잡고 우선 내려서. 그치, 그치.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 내리면, 더 내려와, 더. 완전히 돌아서서. 그러면 내려. 더. 이제 쭉. 그렇지, 내려. 조금만 더. 더 내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37번째 북한산 산행안내입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나와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말산이죠. 구독자분께 지그재그 보행법을 알려드렸더니 잘 따라하십니다. 이말산은 북한산 들머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무난한 길로 한 30분 이어집니다. 이런 묘비들이 이게 내시묘 묘비들이에요. 내시부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비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보호가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게 많아. 저기 또 있고. 똑바로 아까 올라오면 이렇게 능선으로 해서 오고 싶고, 이 위에 길이 이게 숲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고. 아까 갈림길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거 지나면 여기서 이제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헷갈려요. 그래서 잘 보고 와요. 자, 이제 여기가 이쪽 올라가면 이제, 여기 조금 얼마 가면 이제 여기 이말산 정점이 있고, 북한산으로 이어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다 헷갈려. 여기서 또 조금 가다 보면 갈라져. 우측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밑으로. 찍어달라고 안 그게 맞아. 자, 이제 이말산은 다 넘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산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들렸잖아요. 멋있죠? 멋있다니 어쩝니까? 또 올라가 봐야지요. 두 손 잡고 바위에 잡고 올라와요. 톡톡 올라가. 스틱을 끼지. 스틱을 손에 꼈어야 돼. 멋있다고 하신 우리 구독자 서정동님. 뭐 우측으로 와요, 우측. 좀 불안하십니다. 우측, 우측. 이렇게 힘겹게 오른 바위에서 보는 경치는 남다르죠. 대머리 바위, 일명 전두환 바위 밑에서 점심을 먹고 바위에 올라서서 강렬한 태양을 맞아봅니다.
천사가 앉아 있는 것 같네. 말 올린다. 아이고. 어, 여기 늑대 한 마리 있다. 어, 누워. 아, 저. 어느 여성분이 바위 오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합니다. 예, 저기가 향로봉이랍니다. 어, 틈새를 잡고 해. 여기 그렇죠. 바위 밑에 동굴이 있다고 하니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해서 안내를 해봅니다. 어. 옳지. 거기까지 오면 다 온 거야. 아이고, 대단들에 겁들 없어. 옳지, 옳지. 이쪽 오른쪽 잡고. 좀 길어서. 응,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역시. 자, 일단 철줄을 잡고 내려서 두 손으로 잡고. 아니, 돌아서서. 철줄, 철봉. 그걸 내리면 안 되고 그냥 철봉을 잡고 우선 내려서. 어, 그치, 그치.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 내리면, 어, 더 내려와, 더. 완전히 돌아서서. 그러면 내려. 다리 어, 더. 빠요, 이제. 그렇지, 대를 조금만 더. 더 내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제. 어.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이고, 이런. 그러나 다행히 배낭을 잡아챘고, 디딜 때도 있었습니다. 아. 와. 도자리도 깔려있네요. 어. 좋아지나? 어,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지금 쉬었다 가요. 네. 아이고. 저게 향로봉이에요. 앞에 봉. 응, 앞에 봉. 위로. 아, 위로 와요. 어, 위에 길이 있어. 어, 이쪽. 이야, 어르신 신선노름 하시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뒷꾼 거야. 어? 한편으로. 자, 오늘의 봉우리 향로봉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예, 정상입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 구독자 김경아님께서 아이고 이원발 TV 구독자 산행 프랭카드를 준비해 줬습니다. 아, 아이고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지다. 아. 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김경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만 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 오세요. 올라갈 때 자세로 오면 돼요. 아, 스틱을 또 놓고 왔다. 이런, 또 스틱을 놓고 왔네요.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아, 여기가 이제 오거리인데 어디로 갈지 한번 맞춰봐요. 어? 어디로 갈 것 같아? 오우, 딱 맞췄어. 오. 하하, 여기도 신선노름하는 어르신 계시네. 여름에 산에서 약수터를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와.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하늘 나오면 신발들 벗고 족탕 들어갑시다. 물이 메말라 있긴 하지만 발을 담글 정도는 되어서 발을 적셔서 피로를 풀어봅니다. 북한산 산행길 안내 37번째 오늘 안내인데요. 아, 오늘은 저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말산 넘어서 북한산 기자능선으로 해서 향로봉 찍고 국이터널 공원 지킴터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 산행 즐거웠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약간 스릴도 있었고 네. 재밌는 길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멋있는 코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파이팅 한번 해줘 또. 네. 예. 자, 이온발 TV 파이팅! 파이팅! 구독!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재미없어, 이제. 저기, 이연말 TV 많이, 정기사님 많이 와주세요. 구독자 사님 많이 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 밴드, 이원발 TV에 밴드 개설했으니까요. 그, 공개 밴드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산행도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라이브 방송. 오늘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 아시죠? 밤 10시입니다. 예, 많이 봐주세요. 산행 안내 너무 잘해주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